저 이제 병원 왔고 곧 원장님을 뵈러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뵈서 조금 떨리네요. 세수를 해가지고 얼굴이 맹숭맹숭해졌어요. 도착했어요. 이쪽에 쓰시면 되시고. 네. 얼굴 가시면 되시고. 네. 위에 속옷 탈의해주시고. 이거는 가시면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저 이제 국가를 입었고, 이거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. 수술 들어갑니다. 화이팅. 끝났어요. 아픈 건 아직 모르겠고 그냥 졸리네요. 안녕하세요.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. 지금 얼굴이 진짜 많이 부어있는데 내일 되면 제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우상한 거는 붕대인데 이마축소 때문에 잠깐 해둔 거예요. 내일 병원 가서 풀고 완전히 없애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이마축소가 되게 아프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수술 과정은 약이 들어오면 눈을 깜빡하면 끝나있거든요. 마취가 풀리고 나서가 아플지 말지인 건데 마취가 풀리고 나서도 이 상처 부위에 대한 통증은 전혀 없고 두통은 살짝 있네요. 안녕하세요. 붕대 풀러 왔어요. 시원하다. 지금 숨이 조금 나왔어. 근데 풀었어요. 이제 붕대 다 풀고 땡기미로 바꿔 끼웠어요. 이 땡기미 안에는 솜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 상처 부위를 막아주고 있고요. 땡기미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월 봐서 한 4일 정도 더 끼고 있다가 제가 집에서 혼자 풀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와서 실밥을 풀 거예요. 라인을 방금 봤는데 이마가 진짜 좁아졌어요. 붕대를 하고 있을 때는 모자도 못 썼는데 지금은 모자도 쓸 수 있어서 그리고 마스크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놀러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 영상 찍을 때 또 뵐게요. 짜잔! 모자 쓰니까 하나도 티 안 나죠?